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부가 워낙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해보고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공부라는 게참 보면 그런 게 있다며. 노력의 배신을 정말 많이 하는 게 공부입니다. 참, 근데 보면 웃긴 게 뭐냐면, 공부하면 뭐 성공한다,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보통 이런 말은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떤 시험에는 합격자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험으로 개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급공무원, 7급공무원, 그리고 5급 이제 고시, 변호사 시험, 그리고 전문직 시험. 이런 시험은요, 바늘 구멍이에요. 소수만 이제 합격하고 절대 다수는 불합격하고 이런 시험이에요. 보통 공부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너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통 합격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지, 불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못 들었죠. 그 서울대를 합격하신 분이 열심히 하면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얘기하지, 떨어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은 붙은 사람보다 절대 다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저는 재능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 공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특화된 머리. 근데 그런 공부에 특화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아. 인생이라는 게 공부 연속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수험이라는 공부 있잖아요. 어떤 시험 쳐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이런 수험 공부는, 공부 재능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격증 시험을 하다 보면 딸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로 평가받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수험 공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도 안 됩니다. 예, 해도 안 돼요. 보통 이제 구급공무원 시험 이런 식으로 많이 꼬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꼴통도 열심히 하면 붙더라. 그런 말을 회복하는데 꼴통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무원 지식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있잖아요. 머릿속 잘안 들어갑니다. 뭐 저만 해도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형사법 있잖아요. 어려워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단어 같은 거. 뭐 제형법준주의가 뭐야? 아니면 뭐 무죄추궁의 원칙이 뭐지? 일사불일의 원칙이 뭐야? 공수처 일본적이 무슨 말이야? 이런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몇 개월 공부하니까 알게 됐지. 이거 집어넣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뭐 그건 말해야 됩니까? 뭐 조문, 학설, 판례, 규칙, 개별법 다 알아야 됩니다. 그 형소법이랑 공부를 해보면, 지금 형소법이 경찰 시험 같은 게 이제 통합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직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소법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형소법은 형사 소송법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형사 소송법 또는 형사 소송 규칙도 배워야 되고, 국민 참여 재판에는 법률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법이 이제 소년법도 배워야 되고 배상 명령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규칙에 관한 법률도 배워야 돼요. 법 하나만 배워가지고 못 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많이 많이. 근데 이런 공부를 해도 머리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것보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되는 사람인지,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런 습관이 잡힌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감히 드리냐 하면, 이 시험 분야에서 시간만 까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정쩡한데. 예. 하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남들 하니까 따라와가지고. 아니, 옆집에 누가 붙다 보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옆집에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건데. 그 사람 머리하고 본인 머리하고 다르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이라도 그 수험 공부 하신 분도 있으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 시험을 합격해서 될 만한 사람인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 자가 진단이라고 하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공부를 한 지 됐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진지하게. 뭐 합격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모의고사 쳐도 60점 위로 안 올라가. 실제 시험에서 커트라인 근처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네. 괜히 도전했다가 시간 남기면 될 수 있어요. 멘탈도 안 좋아져요, 이게. 전 아직도 있잖아요. 그, 좀 수험하고 안 맞는 분들이 이 시험 분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여기 왜 있었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수험 공부 하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붙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왜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예. 열심히 해도 성적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런 분들. 떠날 사람 떠나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7급은 3년, 9급은 2년 해보고 안되면 탈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서 사람은 자신이 도저히 없는 사람, 내성적이고 마이웨이적인 사람이 가장 맞는 직업입니다. 근데 짧은데? 7급 3년이면 엄청 짧은데? 7급은 보통 한 6년, 7년 준비해요. 예, 워낙에 지지함이 높다 보니까. 예, 공부 준비하는 사람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3년 잡고 준비한 분은 별로 없어요. 한 5년 잡을 텐데. 예. 9분 보통 한 3년. 2년 안에 쇼 봐가지고 붙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2년 안에 붙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기 합격자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말로 단기 합격자. 예, 소수예요, 소수. 보통은 2년, 3년 사이에 제일 많이 나와. 합격자가 보면. 예,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1년은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노베이스. 노베이스 분들이 보통 1년 동안은 이런 좀 공부하면서 좀 삽질을 많이 해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차에서 제대로 이제 좀 준비하고 3년 차에서 보통 결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마. 9급을 2년 준비해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접어라 이거죠. 합격권에 있으면 접으라면 못하겠죠. 네. 근데 2년 동안 했는데도 이제 합격권하고 좀 멀어져 있다. 네, 그러면 뭐 접어야죠, 이게. 공무원 공부가 가면 갈수록 좀 문제가 좀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네. 경쟁률은 낮아진 게 맞아요. 낮아진 게 맞는데, 이제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네. 그래서 문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 도저히 없는 사람. 내성적이고 마이웨이적인 사람이 가장 맞는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내성적이라고 해서 공무원 일을 잘 맞을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더 버티기 힘들걸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공직사회면 철저한 계급사회, 조직사회 아닌가?
서예 분야 있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윗사람하고 좀 관계도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잠깐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웨이라고요. 공무원이 혼자 합니까? 그럼 공무원 부서하고 과는 왜 있습니까? 마이웨이면 누가 나한테 뭐라 신경 안 쓰다는 마인드인데, 아니 공무원 일하면 윗사람 보고하고 결재받고 승인 떨어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합니까? 그냥? 그냥 윗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시킨다 한다 뭐 그런 마인드예요? 말단이잖아요. 공무원 이제 맨 처음 들어가 말단이니까. 말단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공무원도 이제 조직 들어가면 지침이 있잖아요. 공무원 지침이 있죠.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 마요일 할 수가 없죠, 이게. 아니, 마요일 할 것 같으면 자영업하지. 왜 공무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조직사회에서 마요일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어? 그럼 님이나 마요일 하시던가. 마웨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 사이가 눈치도 많이 보고 윗사람도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단체 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공무원 광고서 출근할 때 그 많은 직원도 못 봤어요? 직원도 우리 출근을 못 봤으면, 고충 같은 데 보면. 그럼 그분이 다 마웨일이랍니까? 마웨일로? 아니 공무원 조직 중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혼자서, 오로지 혼자서만. 우리가 있는 뭐 주민센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이제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는 직원도 엄청 많지 않나요? 그분들 다 따로 국밥입니까? 혼자서 움직여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다 조직이 있고 부서가 있고 상급자가 있고 같은 동료 직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이웨이 가능한지 그런 거 설명 좀 해보시죠. 설명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겠지. 잘 모르니까. 예. 네. 이분 말 듣고 공무직 사이 들어가자. 문명 후건 후회합니다. 무조건. 예. 네. 이딴 걸 존이라시고 적어놨네요. 이런 건 함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